전력설비검사처 발전상용전검사부 김영훈 과장이라고 합니다. 발전을 위한 원동기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증기터빈인데요. 그 증기터빈의 축계편형, 즉 이제 정렬이 잘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었는지를 제작사 허용 오차 가방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. 이건 잘 준비돼서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요. 항상 이 시점 잡는 게 가장 힘든데, 정확하게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일정에 저희가 검사를 와서 체크할 수 있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, 오늘은 잘 수월하게 진행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저희 발전설비 중에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발전설비들 다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력설비, 그리고 복합화력, 그리고 수력, 최근에 뭐 연료전지, 풍력 이런 것들까지 신재생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 발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저변을 좀 넓힐 수가 있고, 그런 기술적인 성취감이라든가 저희가 실제 최근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, 기술적인 좀 성취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대한 좀 욕구가 있으시고, 또 이제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게 거의 퇴직까지 계속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술자로서 계속 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검사 업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한 많은 부분을 보고 설비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해야 되는데, 관련된 모든 업체들은 공사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커멘트를 할수록 이쪽에서 일정이 또 늦어질 수도 있는데, 그런 부분들 조율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보거든요.